부른다 보니까 맞아요. 부끄럽기도 하고 오글거리기도 네. 하고 아 여러 가지 생각이 드네요. 케드 씨는 첫 연기 도전이었는데 어땠어요? 일단 제가 사실 저 부족한 부분이 많았어요. 그래도 아 항상 옆에서 감독님 그리고 제작진 분들 그리고 아 배우 누나 형들이 아 도와주셔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 덕분에 제가 네, 잘 소화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선거를 네. 좀 많이 도와줬던 맞아요. 진짜 선생님 같은 네. 멤버가 있었다고. 아 누구죠? 아 여기 아, 저요. 김상균 씨. 아. 네 감사합니다. 까먹었었어요. 막 미안해요. 네 그 제일 그래도 상균이가 그래도 많이 도와줬죠? 네 감사합니다. 네 저희가 네네. 드라마고 첫 제작 발표이기 때문에 네. 먼저 나와서 인사드리는 게 예의가 아닌가 싶어서 네. 나오게 되었습니다. 그래도 오늘에 제가 그 가수로서는 그렇게 쇼케이스 같은 걸 해봤잖아요. 그래도 아 연기자로서 아 이렇게 제작 발표에 가는 게 처음이라서 긴장도 되고 지금 아 뭐 모자란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네, 잘 예쁘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. 연기를 저희가 처음 도전을 해보는 네. 거다 네. 보니까 혹시나 원래 기존 연기자분들께 누가 되지 않을까 애들 아이돌인데 대강 안에 좀 부족하네 이런 얘기를 듣지 않기 위해서 저희가 더 연기 연습도 하면서 네. 뭐 드라마 현장에서 모니터링도 하면서 열심히 준비했던 기억이 나네요. 네 저도 역시 첫 연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외국인이라서 저 한국말로 연기하는 게 사실 좀 쉽지는 않았어요. 제가 그래서 보시는 분들이 스토리에 집중 안 되실까 봐 많이 걱정도 했고 그만큼 많이 노력도 네,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. 네. 진짜 열심히 했어요. 아, 네, 감사합니다. 네, 오늘은 많은 대화와 함께 지금 공개된 맨발의 디바 첫 번째 네. 에피소드 영상과 촬영 현장의 네. 비하인드 영상들을 기자님들께 선보여 드리려고 합니다. 네. 비하인드 영상에는 뭐 연주 영상도 있고요. 네. 클래식 과외 호란 선배님의 카메오 출연도 있으니까 재밌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네. 네. 저희와 함께한 제작진과 출연진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네. 귀신 연지 역할을 귀신이라기에는 너무